할렐루야. 11월 18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을 남편에게 두었습니다. 모든 사랑을 남편에게 두었습니다. 다른 말로 삶, 인생 자체를 남편에게 두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남편에게 두더라도 영혼은 남편한테 두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주인도 남편이 아니지만 이미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남편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두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영생의 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물도 먹지요. 남편이 사랑해 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지치고 쓰러질 때 주위 사람들이 격려해 주면 힘을 냅니다. 거울을 보면 너무 못난 것 같아. 아, 왜 이래 생겼을까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자꾸 잘생겼다. 너 잘생겼다. 너 잘생겼다 하면 힘이 나요. 자신감이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에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을까? 근데 주위 사람들이 못났다, 못났다. 너 사진빨이 안 좋다. 화장을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고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 여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찾고 있었습니다. 즉 평소 삶, 평소 삶 가운데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물가에서 일바타로 만난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평소에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구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더라도 가치를 잘 모릅니다. 평소 구해도 가치를 알기가 힘든데 평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와, 예수님 너무 좋다. 사람이 좋다. 왜? 평소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 예수님이 너무 좋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야,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이 야, 잘생겼다. 오, 예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고, 친절하다. 참 친절하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돈을 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도움을 받을까 하고 발걸음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발걸음이 뜸하겠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발걸음을 합니다. 진정 말씀을 쫓고 그리스도의 사랑,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움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것, 남녀간에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진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하늘의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피해갈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물을 먹어야 하듯이 반드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어야 합니다. 저 물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부자가 목말라 죽잖아요. 그게 진짜 물이겠습니까? 네? 지옥에 갔는데 영혼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습니까? 아니요. 그 물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의 물입니다. 영혼을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겁니다. 자기 몸이 타는 겁니다. 분신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들어간 거죠.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었고 부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입술 신앙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그렇게 물 달라 소리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면 간절하게 자기 자식들, 자녀들, 친척을 위해서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영생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목마를 때는 사랑도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물을 마셔야 물을 마셔야 해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을 해소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문제가 풀어집니다. 안 그러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나 왜 이렇게 괴로울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 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을 충분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짭짭짭짭 하지 마시고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을 또 먹고 또 먹고 충분히 먹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형제로부터의 고통, 형제로부터의 그 채찍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고 사람을 통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갈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다가 말 아픕니다. 왜? 물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관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어려움을 이겨나가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족하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시비 걸고 짜증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물을 충분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물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맞이하시고 우리 몸 자체가 열매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늘 교회에서 음식으로 준비하시는 분, 정성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각자 과일 하나라도, 과자 하나라도, 먹을 거 음식 하나를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져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맛있게 나눠 먹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상한 거 가져오지 마시고 추수감사 제일 좋은 걸 하늘 앞에 드리듯이 이왕 좋은 열매를 꼭 가져오셔서 하늘 앞에는 정성이요 형제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같이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야. 추수감사절이 뭔데? 그리스도인들이 첫 수확을 하늘 앞에 드리는 그 날이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먹을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첫 수확 때 제일 좋은 것을 하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날이다. 아, 그렇구나. 조물주한테, 창조주한테 드리는구나. 그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었습니다. 하늘이 주셨으니 이 물을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직 사랑에 메고 싶었지만 사랑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실감하고 느꼈습니다. 고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며 하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강림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 땅을 사랑하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